호박에도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효능이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네. 건강이 넝꼴째에 들어오는 호박의 재발견. 첫 번째 효능 어떤 게 있을까요? 베타카로틴에 보고 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요. 베타카로틴 하면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거 맞나요? 네, 이 당근에도 많고요. 호박에도 많습니다. 특히 단호박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애호박의 경우에도 자르면 당면이 약간 노란색이 보이는데요. 이 베타카로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생체 내에서 기능이 호흡기 점막이라든지 소화기 점막 세포를 강화시킵니다. 튼튼하게 해줘서 여러 가지 면역 기능도 높여주고요. 특히 요즘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침입하기 쉬운데 이럴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항산화 효능뿐만 아니라 항암 효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요즘은 폐암 예방에는 식품으로 먹는 베타카로틴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연구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암도 암이지만 면역력 하니까 진짜 요즘 최고의 관심사잖아요. 귀가 솔깃한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호박을 한번 재발견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뜯게 돼 있네요. 아유, 네. 딱 붙여놨네. 네. 고혈압 잡는 칼륨의 보고, 뇌졸중 예방. 뇌졸중에도 좋다고요, 교수님? 네, 이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서요. 혈압을 안정화시키는데요. 이 칼륨은 혈압만 안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곤하면 이렇게 근육이 좀 떨리잖아요. 이 근육 떨림도 예방해줄 수 있습니다. 또 이 미네랄뿐만 아니라 비타민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건강이 넝꿀째 들어오는 호박의 재발견. 네. 세 번째 효능은요. 위장에도 도움된다는데요. 위 점막 재생, 비타민 A에 보고 위염과 위궤양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위궤양 환자분들은 위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드실 때는 대체적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또 상처 회복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는 식품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요. 호박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A가 많이 있는데요. 비타민A는 점막세포들을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위궤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위벽세포의 점막들을 재생시키고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에 효과적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효능은요. 옷이 좀 얇아지는 여름철 고민을 또 해결해 준대요. 짐작하시죠? 저칼로리 고식이섬유 식품으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나 봐요, 교수님. 호박 자체는 식이섬유가 많은데 네. 장점이 뭐냐면 칼로리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비에도 도움을 주고 포만감이 주면서 다이어트에는 효과적이고요. 특별히 이제 이 식이섬유 중에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건 소화 흡수를 조금 늦춰주고 지방이 흡수되는 것들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변비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호박만 잘 먹어도 건강이 넝쿨로 확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이 호박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애호박, 늙은 호박, 청년 호박은 아직 없고. 근데 그 효능이 다 똑같은가요? 네, 뭐 거의 비슷합니다. 모양새는 좀 다르고 들어있는 성분도 조금 다르지만요. 우리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거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요. 단호박의 경우에는 속에 노랗잖아요. 네.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은 호박이 단호박입니다. 단맛도 강하고요. 또 그런 만큼 포만감도 있어서 다이어트 하실 때요 단호박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주키니 호박이라고 해서 호박이 좀 녹색이 강하고 좀 질긴 호박 있잖아요. 이 주키니 호박의 경우에는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또 펙틴도 많아서 이것도 여러 가지 혈당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애호박 네. 너무너무 여리여리하지만 네. 굉장히 부드럽지만 우리가 가장 많은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애호박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뭐 무기질 성분 이런 것들은 체내 전해질 균형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장에 갔다가 애호박을 한참을 봤어요. 애호박이 이제 더 이상 애가 아니에요. 제철을 맞아가지고 그냥 제 팔뚝만큼 커가지고 싱싱하게 많이 나오던데. 청년 호박이 됐네. 제철 맞은 애호박만의 또 차별화된 장점이 있을지 궁금해요. 네, 이 뭐 애호박을 정말 그렇죠. 요즘 애호박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해가 쨍쨍쬐니까 약간 단단해지긴 했지만요. 실은 애호박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아요. 호박 중에서 쭉 비교를 해보면은 애호박이 칼로리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실 때는 뭐 단호박이나 땅콩호박, 늙은 호박보다는
에어박을 조금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몰리브된 성분도 많고 빈혈 예방에도 좋은데 무엇보다도 에어박의 장점이 있어요. 네. 에어박은 씨까지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단호박이나 늙은 호박은 씨는 좀 이렇게 따로 먹게 되잖아요. 그쵸. 이 에어박 씨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요. 레시틴은 세포막이라든지 뇌세포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지방으로서 이 레시틴을 풍부하게 먹게 되면은 우리가 뭐 기억력을 높인다든가 두뇌 활동을 잘 좋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거나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가까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왕이면 궁합 맞는 식품하고 함께 먹으면 좋을 텐데 앞서 가지는 식용유 같은 거 식물성 기름이랑 먹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이거 호박은 어떨까요, 교수님? 네, 호박도 식물성 기름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저는 돼지고기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호박에 들어있는 베타캐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어서 좀 지방하고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돼지고기 드시는 분이 또 걱정하는 건 어머 너무 포화 지방이 많아서 어떨까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이때는 또 이 호박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이 포화 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 흡수를 좀 막아주기 때문에 돼지고기와 호박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호박의 효능을 200% 섭취할 수 있는 호박으로 만드는 영양식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돼지고기 이용해서 같이 볶음할 건데요. 돼지고기는 이렇게 목살을 이용해서 잘라서 생강이나 청주 갖고 밑간을 했고요. 애호박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썰었어요. 냉장고에는 채소 어떤 것도 좋거든요. 양파랑 오늘은 파프리카 준비를 했어요. 먼저 팬에 기름을 둘러주는데 식물성 기름 좀 넉넉하게 둘러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먼저 맛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마늘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밑간한 돼지고기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는 거예요. 마늘에 고기 먼저 볶아주는 거예요? 네, 먼저 볶아서 돼지고기에 마늘의 향이 가고 이렇게 해서 하고요. 약간 익기 시작하면 여기에다 양파하고 애호박 반달 모양으로 썰어 놓은 거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볶으면서 보면은 고기도 익고 그리고 애호박도 조금 물러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볶으면서 간장이랑 맛술이랑 집어넣어서 맛간장 양념을 여기에 양파 찹이랑 다진 거랑 이렇게 해서 넣은 양념을 쭉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간장 양념이에요. 집에 이제 있는 일반 간장이랑 해서 볶아주시면 되는데 고기가 이제 속까지 완전히 익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지금 미리 익혀놓은 볶아놓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돼지고기하고 지금 애호박하고 충분히 잘 익었어요. 애호박도 이렇게 투명해졌어요. 보시면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파프리카 썰은 이건 살짝만 볶아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깨 정도 뿌리는 걸로 해서 마무리해서 완성할 수 있어요. 되게 빠르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완성이 된 걸 이제 그릇에 담아보겠습니다. 완전 밥반찬이네. 돼지고기하고 애호박은 맛도 영양도 되게 잘 어울려서 요리했을 때 색깔도 잘 맞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애호박. 우리 김현영 씨 한번 드셔보세요. 어렸을 때 왜 할머니네 집에 갔을 때 애호박 따갖고 바로 이렇게 해줬던 그 고향의 맛이 확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정말 뭐 맛도 맛이지만 이게 고기의 단백질하고 또 채소의 각종 영양성분을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보양식이 아닌가 싶은데 자세한 내용 역시나 홈페이지에 조리법 올려놓겠습니다. 52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 실시간 질문 풀어볼게요. 네. 어떤 데서는 호박이 신장에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신장에 안 좋은 사람이 호박 먹으면 안 좋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게 진실일까요? 콩팥 건강 걱정이신가 봐요. 그렇죠. 호박은 성질이 조금 단성질이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좋게 해주고 몸의 불순물들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산후에 우리의 붓기가 있을 때 붓기를 빼주기 위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뇨작용을 시키되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르신들의 해소 기침이라든지 피로 회복 또는 눈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호박이 몸의 붓기를 빼주는데 효과적이다 할지라도 신장의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에는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칼륨 성분에 있어서 우리 몸의 혈압을 낮춰주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만 이것마저도 배설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것에 쌓이가 되니까 고칼륨 혈증이 될 수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호박이라도 신장이 좋을 때는 좋지만 신장이 나쁠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또 궁금증 살펴봅니다. 당뇨 환자가 호박 즙 먹어도 될까요? 또 당뇨 환자가 늙은 호박, 단호박 같이 단 거 먹어도 될까요? 네, 고민되실 것 같아요. 단 건데. 네, 이 그 당이 첨가되지 않은 호박죽이나 호박찜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실제 이 호박에 당이 들어있긴 합니다. 단맛이 나죠. 그렇지만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어서 혈당 지수가 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뇨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만성질환이어서 보통 뭐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앓는 분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15년, 20년쯤 되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무서운 실명까지 다다르게 되는 당뇨병성 망막변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망막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성분이 뭐냐면은 눈에 둔 베타캐로틴 성분, 그리고 황반변성을 예방할 수 있는 루테인 성분인데요. 이 베타캐로틴과 루테인이 단호박, 늙은 호박 같은 이런 노란 호박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설탕을 추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호박죽이나 호박즙, 또 호박찜 같은 거 자주 드시고요. 단 이때는 밥의 양을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